이번에는 저번 동영상이 경계토티왕 비문상이 패려, 즉 거란정벌상의 노트를 살펴봄에 있어 선비족과 선비족의 분파인 비문기록상이 패려에 대한 설명에 이어서 정벌상의 같은 루트인 부산, 염수, 양평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위치 비정을 증명해주는 이 패려 정벌상의 거친 부산에 대하여 확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류 강단사학계에 의하여 이 비문상의 글자인 과, 부산, 부산 이 글자를 부산을 지나고 또 다른 부산을 지나 패려를 정벌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렇게 해석함으로써 결국 광개토 태왕은 두 개의 산인 앞의 부산과 뒤의 부산을 넘어 거란을 정벌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이러한 해석이 잘못된 것인지 확인하겠습니다. 다른 해석으로서 이에 대하여 본인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앞의 부산은 어느 일정한 산이지만 뒤의 부산은 동사와 명사가 섞인 단어로서 이는 단순히 산을 지고 즉 거쳤다는 것으로서 앞의 부산과는 달리 어느 일정한 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의 부산은 사하서 기록상의 중국 사하서의 같은 사건 기록을 제외하고 네 차례 나오고 있으나 사건상으로는 두 차례입니다. 다른 한 차례는 그 위치를 알 수 없는 것으로 하여 이곳이 한반도 인근이 아님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건이 두 차례 중 한 차례는 공손탁 공손씨 세력을 도와 부산에 있는 적을 토벌한 것입니다. 이는 중국 사하서상 전통적으로 공손씨 세력의 중심지는 양평현 지역으로서 이곳은 예전의 요동군 지역이자 나중에 고구려 요동성 지역입니다. 이곳이 바로 선비족인 구려의 별종인 소수맥의 발상지인 소요수 지역입니다. 이를 중국 측과 주류 강단사학계는 외독 이동시켜 지금의 요령성 요양시로 비정하지만 이는 수많은 사항에 의하여 왜곡 조작임이 완벽히 밝혀지지만 이 광개토 태왕의 패려정벌 및 수나라와 당나라의 고구려 공격 시 정벌 루트에 의하여도 명백히 입증됩니다. 이 양평현에 대한은 바로 앞에서 선배족의 탄생지 설명에서도 입증하여 설명하였지만 다른 동영상에서도 수차례 반복하여 입증하여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부산과 관련된 또 하나의 사건은 서기 663년에 신라가 여기에 축성을 하였다는 것으로서 신라가 고구려를 나당연합군 즉 신라 당나라 연합군에 의하여 멸망시킨 이유가 아닌 이전인 고구려 지역인 이곳에 축성한다는 것은 상당히 의외인 것입니다. 이는 중국 측과 주류 강단사학계의 비정대로 고구려를 만주지방 거란을 시라무랭 인강 인근으로 비정한다면 의외의 상황이자 잘못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주류 강단사학계의 해설은 예상대로 상당히 비논리적이고 비학문적입니다. 이에 의하면 그들은 스스로 그들의 비정의 잘못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즉 하나는 맞고 다른 것이 이것과 다르면 그 위치정함이 잘못된 것임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하서 기록상에 두 번의 사건밖에 나오지 않는 지명에 대하여 하나는 그들이 정한 위치 범위이므로 자신있게 정하여 설명하고 있지만 또 다른 것에 대하여는 같은 것임이 분명한데도 같은 곳으로 비정하지 못한 채 다른 곳으로 한 채 자기들이 정한 위치로밖에 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례는 모든 사하서 기록상의 위치도 마찬가지로서 이에 대하여는 본인이 지필본 단행본에 자세히 입증하여 설명하였고 사실상 이에 의하여 한반도와 인근으로 비정한 모든 것이 잘못임을 이번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중요한 단서가 되었던 것입니다. 본인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 서기 663년에 신라가 쌓은 부산성 사실에 의하여 이것에 대한 해설과 같이 한반도에 비정한 신라가 경상도 지방에 쌓은 성이 아니라 같은 사실을 기록한 사서인
삼국 유사 사실에 의하여 이 부산성에 연이어서 기록된 암북화의 철성, 즉 하북성이 마자수이자 압록수인 호타 북쪽에 쌓은 성, 즉 공손씨가 활동하였던 양평현 지방인 요동구 지방으로서 나중에 고구려 요동성 인근에 있었던 성으로 확인됩니다. 이 철성은 바로 이 기록상의 철관성으로서 이는 이병도가 통의신라의 동쪽 국경선인 원산만 지역에 있는 것으로 정한 일제 식민사학자들이 소위 통의신라 영역을 조작할 때 그 국경선으로 이용한 그 성인 것입니다. 이는 실제로 맞는 위치는 하북성 석가장시 인근이 당시의 마자수이자 압록수인 호타 인근으로서 이곳이 바로 나중에 고려가 이 통의신라 지역을 그대로 이어받아 여기에 고려의 천리관성을 설치하는 곳인 압록강이 그 암북하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신라가 나당 연합군에 의하여 고구려를 멸망시킨 서기 668년 이전인 서기 663년 내지는 그 즈음에 벌써 서기 660년에 백제를 멸망시키고 이 하북성 고구려 지역에 진출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에 의하여 고구려 광개토 태왕이 폐려, 즉 거란을 정벌하고자 서북부에 진출하기 전에 이곳 고구려 평양성의 서남쪽인 양평현 지방 인근, 즉 안북부 위 부산성이 있는 부산을 먼저 정벌하고 이곳에서 그 서북쪽인 산서성 흔주시와 삭주지의 염수가 있는 근거지를 정벌하고 난 후 다시 정벌 갈 때의 양평양 인근이 부산성이 있는 곳에 다시 와서 이곳에 있는 양평도를 통하여 이곳 선비족이 원래 근거지인 소유수 지방인 양평현 지방에 다시 왔다가 이곳에서 동북쪽인 고구려 평양성의 동쪽인 동왕성에 복귀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전과 같이 요령성 지반시 국내성 내지는 환도성 지역에서 부산으로 비정하는 지금의 요령성 북진시 인근이 음무려산, 즉 고구려의 서쪽을 거쳐 그 서북쪽의 시나무랭 유역, 강 유역의 염수에 있는 폐려, 즉 거란을 공격하였다는 것은 고구려가 요하동쪽 만주의 지방에 있고 거란은 그 서쪽에서 다시 북쪽 지방인 시라무랭강 유역에 있다는 잘못된 설정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결국 양평은 광개토 태왕의 이 폐려, 즉 거란 정벌상에 두 번, 즉 정벌 갈 때의 부산성 인근이 양평, 그리고 정벌 후 복귀할 때의 양표도 등과 일치되는 것으로서 이는 이 비문상의 폐려, 즉 거란 정벌의 위치가 명백히 입증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또한 위 양평현과 관련 있는 첫 번째 부산과 더불어 또 다른 두 번째 부산에 대하여 이전에는 이 부산도 앞의 부산과 함께 다른 일정한 산으로 비정하였습니다. 즉 앞의 부산이 요령성 음무려산이므로 이 부산은 음무려산을 넘으면 한동안 평원이 나오다가 다시 산맥이 나오는데 바로 그것이 논오루 산맥이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앞에서 광개토 대왕 비문상의 임나라 종발성의 종발과 안나인 술병상의 안나와 마찬가지로 이는 명사로만 이루어진 어느 일정한 산이 아니라 동사와 명사가 합쳐진 것으로서 산을 짊어지다, 산을 등지고 간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져야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실제 있었던 사서 기록 해석 사례에 의하여도 입증이 됩니다. 이 기록에 의하면 분명히 광개토 태왕 비문상과 똑같은 부산을 어느 일정한 산이 아니라 분명히 동사와 명사로 합쳐진 단어로 보아 그 뜻은 산을 짊어지거나 등진 것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례가 있음에도 이를 어느 산으로 비정하려는 것은 다른 구절인 임나가라 종발성, 안나인 술병과 마찬가지로
왜곡상 필요없는 사항을 덧붙이려는 의도가 분명한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공격 목표 지점이라고 할 수 있는 염수에 대하여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염수에 대하여 실제로 주류 강단사학계에서는 거란의 위치를 시라무랭강 유역으로 설정한 까닭에 이 강 주변에 실제로 소금이 나오는 하천을 직접 답사하고 실체를 확인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의하여 이곳을 거란 위치로 하고 이 하천을 비문상의 염수로 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다른 학자의 경우 이곳 시라무랭강에서 제법 서북쪽으로 떨어진 내몽골 자치구의 등후 주무칭기 소금호수 즉 염호수를 비문상의 염수로 정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또 어떤 전문가는 유명한 중국 삼국지의 관우인의 고향인 산서성 남부의 운성시에 있는 염지로 불리는 염호를 비문상의 염수로 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염수는 어디인가입니다. 본인은 이에 대하여 그 위치를 정하지 못하였습니다. 중국을 직접 방문을 못하였거니와 중국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하여 거란의 올바른 위치 인근인 산서성 삭주시 인근에 비문상의 염수적 송기 있는 호수 등을 알지 못합니다. 코로나가 완전 종식되면 한번 직접 방문하여 찾아볼까 합니다. 기회가 되면 여러분도 같이 방문하여 다른 여러 사실과 함께 찾아보도록 하시지요. 이 염수가 있다면 당연히 거란족이 있었던 산서성 삭주시 인근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주류 강단사학계가 주로 비장한 시라무랭강 유역과 내몽골 자치구의 염호수는 북경시에서 동북쪽이거나 정북쪽으로서 거란족이 위치한 산서성 삭주시 인근과는 상당히 먼 거리이고 고구려의 북쪽이라는 사실에 의하여 왜곡된 주류강단사학계의 위치인 한반도 북부 만주지방에서나 원래의 맞는 위치인 하북성과도 맞지 않는 방향입니다. 또한 산서성 남쪽의 운성시는 거란에게나 고구려와는 거리가 떨어져 있고 남쪽 방향으로서 맞지 않는 곳입니다. 본인 의견으로는 거란족이 근거지인 산서성 삭주시나 고구려 북쪽인 산서성 대동시 인근에 염호가 있었으나 지금은 없어졌거나 아니면 거란족 세력이 고구려 광개토 태왕의 정벌에 쫓기어 그들이 근거지에서 동북쪽 먼 곳 염수호까지 도피하여 가자 광개토 태왕이 그곳까지 가서 정벌하고 돌아온 것으로 이해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여러분이 적극적인 연구 동참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폐려 즉 거란 정보로 귀록길인 양평도에 대하여 확인하겠습니다. 양평에 대하여는 이미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고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기본적으로 옛날의 장성인 조양 양평간의 장성 지점이자 요동군의 치수이자 공손수 세력의 활동 근거지이자 요동군이 서쪽에 있었던 현토군에서 발원한 요수 즉 소요수와 대요수가 흐르는 곳, 즉 선비족의 탄생지인 소위 자몽지하 지역이자 고구려의 요동성이자 요택지역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입증되어야 양평지방으로 비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양평에 대하여 중국 측과 주류 강단사학계는 지금의 요령성 요양시로 비정하고 있지만 위 모든 사실을 완벽히 입증하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이를 비판하는 비주류 강단사학계인 인하대 고조선 연구소 측은 이 요령성 요양시를 고구려 장수왕의 평양성으로도 비정합니다. 하지만 이 비정은 고구려 압록수, 요동성을 비롯한 위 기본적인 양평에 대한 사항은 물론 고구려 평양성 등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비문상의 양평도는 하북성 양평현이자 나중에 고구려 요동성 인근으로서 나중에 수나라의 수양제가 고구려를 침입할 때 군사들이 공격 루트로 명령하였던 루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양평도입니다. 이곳은 당연히 위 모든 사항에 부합되는 곳인 지금의 하북성 석가장시 행당현입니다.
이곳의 서북쪽에 있는 페려 즉 거란족을 정벌하고 이곳 선비족이 근원지에 다시 와서 단도리를 하고 이곳의 동북쪽에 있는 고구려 평양성의 동쪽 동황성이 있는 현재의 하북성 보정시 만성구 지역으로 돌아가는 것이 확인됩니다. 따라서 그동안의 주류 강단사학계의 일제 식민사학을 그대로 추종한 고구려의 한반도 비정은 물론 거란의 시라무렌강 위치 비정과 이에 따른 비문상의 폐려 내지는 비려정벌 내용 및 루트 비정은 수정되어 올바른 위치와 루트로 정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이에 대하여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우리 위대한 광개토태왕 비문의 내용을 제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제대로 해석하게끔 수정시켜야 하고 또한 이를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국광상 광개토경 평안후태왕 비문상의 폐려 즉 거란정벌에 대한 상황을 살펴봄으로써 고구려는 물론 고구려와 수많은 역사적 활동을 같이 함으로써 그들의 위치가 곧 고구려의 위치인 선비족과 선비족의 일파인 거란의 위치를 확인하였습니다. 이렇게 살펴봄으로써 그동안 수많은 잘못된 광개토 태왕 비문상의 한 사건에 대하여 제대로 해석을 하고 인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비문상의 폐려 즉 거란정벌 다음해인 서기 396년에 이루어진 백잔 즉 백제 정벌에 의한 기록인 관미성, 아단성, 아리수에 의하여 고구려는 물론 백제의 위치 그리고 광개토 태왕의 활동 지역에 대하여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반갑게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